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실업난이 가중되고 또 특히 취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제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주장들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적 영역, 다시 이야기하면 공무원과 유사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추세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기 불황의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공적 영역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세금을 거두어서 재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야 되고 그 거두어들인 돈을 갖고 그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적 영역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가 건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나 사법이나 또 보건이나 위생과 같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최소 인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 사회가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손쉽게 공적 영역의 자릿수를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정치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당장 실업난 때문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주장이나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삽질한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삽질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쓸데없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삽질과 관련된 그런 영역에 사람 숫자를 정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야 되고 그 세금을 더 거두는 과정에서 또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나 투자 의욕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사기업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 걸로 봅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정도 외의 길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아주 걸출한 저널리스트인 바스티아는 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주목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든다. 이런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경제학자와 좋은 경제학자는 나쁜 정치인과 좋은 정치인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라가 좀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잘 되는 것은 정도를 그려야 되고 그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기업들이 좀더 투자와 생산 활동에 열을 쏟을 때 괜찮은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절대로 세금으로 지탱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